전설의 첼전드. 전설의 첼전드가 뭔지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매주 월요일은 어나더 리그를 보여드릴 거고요. 매주 수요일은 첼시를 제가 다 보여드릴 거고. 어마이갓. 싫냐? 어쩔 수 없어. 그럼 네가 가서 찍어. 자, 7번. 얘들아, 이거 결국에는 빈칸에 보기를 보면은 구문이에요? 단어예요? 단어야. 단어는 결국에 뭐가 중요해, 대체? 뜻을 말할 때. 아, 그건 기본이고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어? 우리가 문제를 읽을 때. 그러니까 잘. 그것도 벗어나지 말고 그냥 계속 일괄. 중심 내용, 일괄적인 중심 내용이 뭔지 이것만 잘 보면 돼, 너 알겠지? 왜냐면 이게 글이 진짜 금지가 돼. 왜 모르는 단어가 많습니다. 비록 certainly not limited to America. 분명히 한정적이진 않겠지만 어디에? 미국에. 그렇진 않겠지만 이라고 한 번은 한정적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미국은 이렇다 이런 거 아닐까? 그렇죠. 아예 필요가 없어요. 일단 지울 거 지우면서 하면 좀 쉬워지겠죠? The Tall Tale. 톨테일. 근데 톨테일 지금 여러분 그 책에는 이제 기울여가지고 나와있죠? 그치? 그러니까 뭔가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망했다 가될 수도 있는 거고 해설지를 보셔도 뭐라고 나왔지? 뭐 몰라요. 몇 시간이요? 긴 길들이. 뭐? 아니 긴 이야기? 네? 아까 잠깐 봤는데 테일이구나. 길들이 테일 꼬리 이야기란 뜻도 있잖아요. 아! 터무니없이 과장된 모험을 그린 이야기래. 친구네. 어떻게 알아요? 근데 테일이 일단 그 이야기가 뜻도 있고 톨 하나라는 거는 뭔가 얘기할 게 엄청 많다라는 거 아닐까? 좀 찾아볼게요. 저 테일이 왜 이야기라는 뜻을 가졌는지. 이 긴 톨 테일이 그냥 가자. Farm. 발견됐어요. Fought soil. 비옥한 토양. 비옥한 토양을 발견했다라는 거는 자 여기서는 또 의역으로 해석이 돼 있기는 해요. 비옥한 토양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할게. 우더지를 찾았다. 번성 가능한, 뭐, 잘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뜻인데, 자,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땅이 비옥해야 더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는 거니까. 그치? 그래, 안 그래? 오케이? 근데, 비옥한 땅을 찾아 봅시다. In, 어디서? What? What is now? 겉. 지금은 어디인 것에서? 미국. 미국인 공간에서. 됐어? 아, 톨테일이 발견을 한 거야. 비옥한 땅을. 그래서 우리 여기 있으면 잘 살 수 있겠다 라는 거잖아. 네. 오케이? 얘를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보자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비옥한 땅을 발견했다는 건 뭐야? 그렇죠. 정책상으로 이제 우리 할 수 있겠구나 이걸 찾은 거겠지. 지금은 미국인 곳에서 perhaps 대부분이 notably 주목할 말이 in reference to 뭐뭐에 연관되어서 western frontier 서부의 frontier라고 봐. 개척자, 우리 뜻이죠. 파이오니어, 프론티어가 다 개척지, 개척자라고 하는 거겠죠? 서로 개척지인데, which, 이게 또 뭐냐, rent itself to. 몸에 적합. rent itself to는 좀 알아도 제 몸에 적합하다. 딱 들어왔다는 뜻이 있대요. 그냥 뭔가 렌트를 했는데, 그 스스로를 어디다 렌트했다라는 거는 빌려줘가지고 용도에 딱 떨어져가진 거. hyperbole. 과장된 서술. 자, 지금 여기서 엄청나게 비유를 했어요. 톨테일이 우아하다고 여기를 찾았어. 그치? 여기가 어떻다고 찾은 거야? 지금은 미국인 공간. 비옥하다. 물론 이게 여기가 이제 서부 개척지에 주로 이제 좀 적합하는 거겠지만 그러면 이걸 이제 왼쪽으로 줄게. 그래서 여기를 찾았대. 우린 여기가 좋을 것 같아. 적합할 거래. 뭐가 적합할 거라는데? 과장. 여기 있으면 과장된 서술이 적합할 것 같네. 됐어? 꾸며준 거 되게 많고 그렇긴 했지만 지금 솔직히 따지면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이 모르셨어도 충분히 정리를 해봤어요. 혹은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을 때도 여러분이 다음 문제를 풀거나 그럴 때 얘들아 시험 볼 때는 이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는 문장이 길어서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멈추고 정리도 해봐. 뭔 말을 하고자 하는 건지. 오케이? 혹시 이런 거 꾸민 거 좀 빼도 된다 했으니까 빼볼까? 이거 빼는 거 더 모르겠는데? 그럼 이건 넣어보고 다시 얘기해볼까? 이런 걸 해보라고. 그때 넣는 거야. 내가 알려준다고 넣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얘기했잖아. 지금 이 말은 이해됐어?
솔테일이 우리 여기 있으면 과장된 소스로 되게 적합할 것 같아 라고 한 거야. 지금 미국 공간에 됐어? 소개됐냐? 결과 뭐의 결과? Seemingly 겉보기의 limitless horizon 제한되지 되게 끝없는 지평선? 지평선 The vast forest 광활한 숲 The powerful river 파워풀한가 And the other incredible nature feature 그리고 다른 아주 믿을 수 없는 자연적 특징 뭐해? 풍경에 주로 unsettled America 정착되지 않은 그거의 결과로서 됐어? 오케이? 자 여러 가지 뭐가 나왔어? 자연 여러 가지 자연의 결과 때문에 그 이야기 장르는 아 그러니까 여기쯤 왔을 때 톨테일이 이야기구나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모르지 어떡해 우리가 혹은 솔직히 테일이 이야기라는 건 알아야 돼 그리고 톨테일 스턴트다라고 나왔었다 얘들아 근데 그 이야기 장르인데 어떤 이야기 장르래? 아이고 주셨죠? 그러니까 초반에 모른다고 해도 쫄지 말랬잖아 취하고 있는 뭐를 취하고 있는 Segregation 아 Segregation 이게 뭔데? 이게 과장의 이 새끼다 과장을 취하고 있는 뭐로써? 재정적 It's fundamental principle 기반적인 원리로써 됐어? 아 여러 가지 자연의 권리로 그 이야기 잡는데 과장을 취하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이 톨테일을 말하는 거겠지 아 선생님 지금 솔직히 한 이야기 장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톨테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뭐라 그랬어? 딴 얘기 다른 거 했다는 거 갑자기 안 됐어? 아니야 재질을 많이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럼 저거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혹은 의심이라도 해 이게 저거가? 그럼 톨테일이 과장된 이야기를 말하는 건가? 오케이? 톨테일은 결국에 뭐다? 과장을 지려고 있는 거야 과장을 뭘로 가지고 있대? 기본적 베이스 원리로 가지고 있잖아 기반으로 과장을 가지고 있는 게 톨테일이라고 오케이? 기반에 있는 게 톨테 아니 기반에 있는 게 과장이라는 거지 이것이 utterly 완전히 reborn 다시 태어났대 어디서? 인 아메리카 미국의 톨테일 이야기에서요 됐어? 여러 가지 자연의 결과 때문에 이 톨테일은 과장을 기반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어요 부활하셨대요 하셨대요? 이야기 주제 꺼져 갈게 됐어 이 잘 정리됐니 여기까지 일단 답을 보면 어이가 없을 거예요 넘어가 The Tall Tale 은 First and foremost foremost 라면은 4의 앞쪽 이마 forehead죠 most 가장 앞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뜻이 있는데 콤마콤마니까 우리는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engaging 뭔가 연관 짓고 entertaining story 뭐래? 재밌는 이야기예요 뭐에 대한? 캐릭터 캐릭터인데 완전히 outsized 사이즈가 out 넘쳐요 한 거지 가장 큰 사이즈의 비율의 캐릭터 네 그리고 또 뭐래? 스토리 이야기래 biggest 가장 큰 거다 The baddest 가장 쓰레기고 and the best 가장 최고 아 또 톨테일이 뭐래 톨테일은 일단 지금 뭔지 몰라도 뭐야 가장 크고 가장 뭐야 그러니까 사이즈 크고 뭐 진짜 크고 개 쓰레기 개짱 이런 거겠죠 클래식컬리 고전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이면서 고전적으로 말해지면서라고 해야 되지? 왜? 콤마로 왔고 하나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이 덩어리는 뭔가? 부상공인 거죠 고전적으로 말해지면서 뭐와 함께? 스트레이트 페이스 무표정한 얼굴 얼굴에 스트레이트밖에 없대 표정이? 없어요 무표정한 얼굴과 그리고 just a fact 단지 사실 단지 사실의 방식
으로 말해지면서 The widely segregated content of the tall tale 그 톨테일의 널리 엄청나게 과장된 내용은 is often related 연관되어 있어요. 뭐와 함께? Ostentatious language. Ostentatious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게 화려한 언어로 되는데 in sharp contrast 날렵한 대주를 이루면서요. 어디랑? It's dry delivery. 건조한 전달과 대조를 이룬 거죠. 여기가 상으로 가고 있지? 한 번 더 줄게. 아무튼 방금 덩어리 뭐야? 폴테일이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할 때? 화신연관을 그리고 무표정 무표정과 사실만 얘기하는데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해 줬잖아. 이게 어떤 방식이 뭐래? 어떤 전달 방식이 뭐래? 드라이. 그치, 건조한 전달 방식이구나. 내가 앞에서 참 얘들아 이건 이거고 이건 뭐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말인 거지. 근데 이게 지금 대비를 이루는데 뭐랑 대비를 이뤄? 엄청나게 과장된 표현 과장과 대비를 이루면서 뭔가 화려한 언어로 과장되게 대비를 이루면서 이러고 있대요. 오케이? 됐어? 톨테일의 근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거의 포인트는 뭐야? 과장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야. 왠지 알아? 네. 오케이. Considering 고려하는 거 무슨 뭐냐? 고려하면서 미국의 문화적 광조 어디에 문화를 만드는 건데?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야 지금? 톨테일이 어떤 건데? 광조겠죠. 톨테일이 어떤 건데? 이야기. 톨테일이 뭔데? 아니 니네 아까 대답했잖아. 톨테일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과장성. 과장했지. 과장했다라는 건데 생각해봐 일단. 이것은 아마도 should come 올 거예요. As no surprise 놀랍지 않게 온다라는 거는 당연할 거다라는 거지. Is 신조어겠니? 하조겠니? 맞아. 그래야지 지금 뒤에 계시잖아. 뭐가 놀랍지 않냐면 그 톨테일이라는 장르는 has long 길게 strike struck 첫대 resonant chord 공명을 불러일으키기는 코드를 쳤다라는 거는 심금을 올렸다는 거거든. 코드를 쳤다라는 건 뭐 웅웅 올렸다는 거겠지? 미국 사람들의 마인드에다가 심금을 올렸대. 톨테일. 저는 이걸 전공으로 공부했을 때 분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 문학사에서 네. 영어로요? 네. 맞죠? 네. 스마니한테 뒤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 대학교 3학년이 봐도 어려운 논문이었고 자, 지금까지 얘기하는 일단은 그래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얘기하는 건 뭐다? 폴테일의 뭐? 과장. 과장. 아 몰라 과장 얘기는 하고 있어. 과장이랑 어울리니까 찾을래. 때려보자. Plainness. Plain이 봐. 뭐 평지도 있고 자 플레인 요구르트 되게 평범한 평범한 이 새끼야 평범한 평범한 간단함 greatness 엄청난 위대함 엄청난 casualness 얘도 평범한 평범하고 태평함 이럴 수도 있어 humbleness 겸손함 practicalness 기동성 뭘 거 같냐? 2번 아닌 거 빼봐 아니면 아닌 거 실험 얘기했어? 실험적으로 뭔가 이거를 이렇게 이용해서 쓸 거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할 거고 이런 얘기했니? 아니야 단한 문장이었어? 아니야 4번 겸손해 아니야 얘 쥐가 짱이래 존나 짱인데 이게 겸손이면 돼? 아니. 안 되죠 태평해 쳐먹고 놀기만 했나? 아니야 그런 얘기 아예 언급 안 했지? 3, 4, 5 꺼져야겠네? 간단한? 간단하지 않죠 간단하지 않았지 오케이? 됐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과장된 예를 들어 허클베리 핀의 뭐? 네? 마크 트웨인이 쓴 소설 허클베리 핀의 뭐? 그거 안 봤어. 톰 소요의 뭐? 개꿀잼이 최초 일본에서. 개꿀잼이었어. 근데 그 허클베리 핀의 모임 같은 거 보면은 그 꼬맹이가 막 강 막 돌아 아니고 막 땅 건너가고 막 그러단 말이야. 그 배경 땅덩이가 일단 작아 커.
크니까 그만큼 주인공의 특징이 더 어떨 수 있는 거야. 더 키우고 과장시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배경 자체가 넓으니까 그게 가능하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한 번 힌트를 줬던 게 우리가 지금 과장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자연의 변화라고 했는데 그 자연의 특징도 어땠습니까? 공장은 끝없는 지평선, 광활한 초원, 그리고 막 강도 막 오지게 커요. 이런 다른 놀라운 자연적인 특징이라고 했으니까 다 어때? 거대. 다 커, 그치? 싹 다 커. 오케이? 너 왜 웃냐? 아니야. 넌 또 왜 웃냐? 그러니까 뭔가 큰 거에 어울릴 수 있게 과장된 게 더 잘 어울릴 수 있었다라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 이 greatness를 뭔가 이제 빛이나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조금 더 답을 찾는 거는 여러분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렵긴 했죠? 7번 끝. 8번 끝.